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3월 12일이네요. 3월 12일 월요일 주피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과 이번 주에 있을 일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Q&A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Q&A 페이지가 뭐냐니까 OpenAI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사상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느냐니까 이분이랑 저하고 하고 있어요. 이분 르나토르 르나토 파이레스 캐나다에 계신 분이에요. 저는 이름이 프랑스 쪽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이탈리아 쪽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코어 아이디어예요. 키 아이디어 오픈에시 플랫폼 해서 지금 현재 대략 한 5-6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여기는 지금 한 25페이지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짤막짤막하게 문답 형식입니다. 어떤 그런 기존에 있던 1-4세대 블록체인들 있잖아요. 그런 블록체인들과 더불어 비교를 해서 오픈에시 플랫폼이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지를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정리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해서 깔끔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너무 커져버렸네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이겁니다. 여기 Q&A 여기 파트 클릭하시면 방금 보신 그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블록체인 기술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티클 작성을 하고 있어요. 아티클은 뭐냐니까 조금 쉽게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이 이 OpenAI 플랫폼을 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1, 2편, 3편, 4편 하나같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비잔틴의 역도를 두려워할 것인가 1편이고 다음에 OpenAI는 컨센서스 프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 컨센서스 프리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해시 그래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시 그래프가 내일 3월 13일 날 어떤 발표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텐데 그리고 아마 저기 펀딩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이고 네 번째는 OpenAI의 어떤 이 기술의 기원 이 기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간략하게 그 역사를 기술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링크는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티클 링크 들어오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시리즈로 해서 미디엄에 대략 앞으로 그래서 계속 적어 나간다 그러면 막 100편, 200편 이렇게 계속 적어 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간략하게 언급할 거는 요겁니다. 로비. 우리 로비인데 이 로비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을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깊이도 있고 그냥 단순한 잡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쭉 지금 정리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이 이 대화 어떤 종류의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로만 합니다. 그래 원래 일본 친구도 있고 중국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눈팅만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로만 하니까 와서 보시기에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원래 예정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주에 코딩 GitHub에 기본적인 프레임을 올려서 이제 코딩이 시작돼 나가는 단계인데 이게 조금 늦어지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빠르면 한 3, 4일 정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 시작할 거고, 안 그러면 주말 정도 돼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니까 다른 작업이 갑작스럽게 좀 생겨가지고 저희 팀이 다른데 조금 시간을 좀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업, 그리고 GitHub에서 실제 코딩 진행하는 작업은 이번 주 말,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돼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지금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략 5명 정도가 지금 붙어서 골격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작업들이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주피터 후원해주신 분들 여기 또 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시게 되면은 예상만큼 후원과 수강자가 많이 모이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법인을 설립을 할 거예요. 언제 설립하느냐니까 늦더라도 5월 초에는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법인. 이 교육법인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원격 교육기관이죠. 그죠? 원래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 사업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뭐 화폐 금융 시스템, 무인은행, 교통 물류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교육법인이에요. 왜냐니까 저희가 이제 원격 교육기관이니까 요 교육기관 법인의 주식을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은 30만원인 투나시면은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에 대응하는 주식이 갈지 어떨지 무액면주라고도 있어요. 페이스프리 스탁도 있는데 무액면주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 300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많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좀 많은 분들은 이분들은 다른 쪽으로 또 여기에 저희 이 프로젝트 진행에 공헌하는 바가 있어서 추가가 된 거예요. 왜 똑같은 30만원인데 누구는 천주를 주고 나는 300주를 주는가 라고 하는데 공헌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여기 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매뉴얼 작성 과정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여 하는 그 폭이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더 많은 배정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법인 전체 발행주가 뭐 만주가 될지 10만주가 될지 뭐 100만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법인 설립할 때 꼭 여러분들이 공헌하신 거 후원금이나 수강료 내신 거에 준해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와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후원금 좀 필요해요. 이번 주 말부터 실제 우리가 공간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플랫폼 시뮬레이션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뮬레이션이 GitHub의 소스 코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상 서버들을 100개 이상 만들어서 돌려야 돼요. 가상 서버를 세팅하고 돌리고 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3월 15일까지죠. 모레까지 후원하시면 평생 회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평생 동안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인 주식까지 제공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